의외로 난 고민 안 해요. 왜냐하면 내 경색이 왔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나를 챙겨야 되는 거를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기본적인 게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좀 될 수 있는 대로 안 갖고 또 건강식품을 좋은 거 좀 찾아 먹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지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내가 유지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건강을 위해 운동 역시 빼놓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이런 걸 테레비 보면서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이것도 하고 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고 언니도 따라해봐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이것도 참 좋고요. 이렇게 앉아서 이것도 좋아요. 으쓱 으쓱 이것도 좋고요. 끝에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것도 좋아요. 이렇게 둘. 근데 할 때 여기다 힘을 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도 이렇게 테레비 보면서 하면 돼요, 그냥. 근육 강화와 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하루 30분 운동은 필수인데요. 아침 저녁으로 이것만 해도요 허리에 그렇게 좋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술 풀어줄 때는 이제 마이클 잭슨 노래를 듣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 노래를. 그럼요. 운동도 재밌게 즐기는 선우용 몇 씨. 흥이라는 거는 내 기분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좋아. 이렇게. 무용수 출신답게 쭉쭉 뻗어가며 한바탕 즐기고 나면 운동은 물론 스트레스까지 이렇게. 해소된다는데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됐죠? 하세요. 즐겁게 하세요.